소설 어린 왕자에서 왕자와 대화를 나누던 여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이죠. 바로 사막여우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밀수돼 일부만 살아남은 끝에 제2의 고향이 된 한국에서 새끼 두 마리를 출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아프리카 수단에서 불법 밀수로 국내에 들어온 사막여우.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왕자와 대화를 나누던 여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큰 귀에 작은 머리를 가진 특이한 외모 탓인지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 됐고 한국에 들어온 이후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밀수돼서 거래되는 가격이 3,400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 거래되는 그런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홍역이나 뭐 이런 질병에 의해서 5마리만 간신히 우리가 치료해서 살렸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출발할 때는 17마리였지만 밀수업자들의 열악한 관리 때문에 12마리가 도착 전후 폐사했습니다. 인천세관에 적발돼 국립생태원에 남겨진 사막여우 5마리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막여우 암컷 한 마리가 제2의 고향이 된 한국에서 예쁜 암컷 새끼 2마리를 출산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고향인 아프리카 수단의 사막과 비슷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게 힘이 됐습니다. 새끼 두 마리는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밀수업자의 탐욕으로 고향을 떠나 머나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막여우 가족의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